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7일입니다. 오늘 주가 폭락했습니다. 그동안 1월 들어서 계속 비틀거리던 주가가 지금 1월 달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1월 달 들어서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주일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이 증권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약속을 또 내놓았는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G2 동시에 악재 터졌다. 외국인이 대량 매도에 증권 시장이 2.5% 급락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 국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쇠로 쓰고 있습니다. 저 주가 얘기까지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신문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어닝 쇼크에다가 북한 리스크가 있다. 윤 대통령이 거래소에 갔지만 증시는 급락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여기 보듯이 61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62포인트 정도, 거의 뭐 2500에서 2400 가까이 급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네, 이 주요 기업의 4분기 잠정 실적 어닝 쇼크와 북한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도 낙폭이 과대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거래소를 방문해 수익주주의 그 주식 투자, 뭐, 감세, 이런 걸 외쳤습니다만은, 코스피는 급락을 면치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 대량 매도, 얼마 팔았나? 9천억 팔았습니다. 자, 이게 그동안에 우리 증권시장의 증권 대책이 얼마나 엉터리였느냐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을 거다라고 그동안에 대통령 귀에 쏘삭대면서 당을 통해서 또는 아마도 뭐 어디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대통령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은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는 기대를 가지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 말하자면 총선 때문에 취한 게 아니다라고 둘러댔습니다만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그 공매도 금지 기간이 총선 직후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공매도 금지는 주가를 올려서 총선을 좀더 유리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치러보자고 하는 그 때문에 취해진 말이 안 되는 엉터리 대책이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조작을 막음으로써 주가 조작꾼들에게는 공매도 세력이 일종의 그 감시자 역할을 하죠. 그 예를 들어 주가가 이상 급등하면 공매도 세력이 딱 나타나서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올 들어서 연초부터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조선일보식의 보도나 한겨레신문 보도식의 태도들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분석들입니다. 첫째, 작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주가 조작이 말할 수 없이 횡행했습니다. 작년에 증권 투자가의 숫자가 1,400만 명까지 엄청나게 불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400만 명까지 인구가 불어나니까 이제는 증권 제도를 주가만 올려주면은 마치 여당에 유리한 것처럼 마구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증권 시장의 세금은 다 깎아주겠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 또 IRA 같은 거 세제 혜택 주겠다. 그 세금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권제도 주가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올 들어서 주가는 본격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증권시장 부양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대통령은 증권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다.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또 소위 증권시장 주변에 있는 그 가짜들, 프로들, 공매도를 없애달라고 막 피켓 들고 시위하는 개들은 제가 볼 때는 그 말하자면 알바들입니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정권 투기 세력으로부터 돈 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특검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투기꾼들을 근절해 주는 것이 정권 시장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권 시장의 주가 형성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다방면의 기업의 가치가 있죠. 기업의 기업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 지표입니다. 주식은 누가 뭐라 그래도 궁극적으로 환원 리덕션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주식의 가치고, 주식의 가치는 그 기업의 수익력입니다. 지금의 수익력이든지 지금 얼마를 벌어들이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에 얼마를 벌어들일 것 같은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식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높아질수록 높습니다만은 지난 1년 내내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는 이 주식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튀기고 뻥튀기고 또 뻥튀기는, 말하자면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 고체 배터리 뭐 이런 걸 가지고 말할 수 없이 그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짓이 됐죠. 그러니까 이 시장 내부의 질서를 투기꾼들이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가짜 정보들이 난무하고 2차 전지 이런 그 소수의 주식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주가를 말아 올리는, 저는 그 지금 그 배터리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조사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주가를 뻥튀기하는 그런 그 주가 조작적 흐름들이 1년 내내 이어져 왔거든요. 그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권 시장 내부의 질서가 엉망이다. 그 다음에 공매도 등 당국이 말하자면 잘못 유도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업의 미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현대자동차라든가 오늘 현대자동차도 대폭락을 했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가 오늘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저도 지금 이 어떤 증권회사에 지금 그 들어가서 오늘 주가를 좀 보려고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2.36%가 떨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은 오늘 4.33%나 폭락했습니다. S-OIL 같은 데도 많이 떨어졌고요. 사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8만 1,800원인데 제가 볼 때 지금 국제적인 가격 비교 뭐 이런 걸 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거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아자동차도 오늘 2% 넘게 떨어져서 8만 7,900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 기아자동차 같은 거는 지금 15만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만원 정도 가 있어야 가도 싼 주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반도체가 죽을 수어서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만은 갤럭시 지금 24가 AI폰으로 나온다는 거고, 지금 CES 같은 미국 라스베가스 전자쇼 같은 데서는 말하자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말하자면 옛날의 명예를 전성기를 다시 보는 듯한 굉장한 말하자면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한 20개 종목 봅니다만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지경이 됐는데 오늘 주가가 뭐 2점 코스닥이 얼마나 떨어졌나고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네, 2.47, 코스닥이 2.55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그 시장에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금리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또 부동산 시장이 잠겨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잠겨 있으면은 대타로 증권 시장이 좋아질 거다. 거짓말입니다. 증권회사에 가면 흔히 증권 분석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헛소리들을 제가 증권 방송을 밤에 자기 전에 잠깐씩 들었다가 이 친구들은 뭔 거짓말을 하나 하고 보면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면 증권 시장은 올라갈 거다고 거짓말하는 바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 시장이 묶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묶이면 증권 시장도 다 같이 묶이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말하자면 주가가 어떤 투자자들의 투자 선호들이 골고루 골고루 평가가 되면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질서정연한 그런 물론 질서정연한 주가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 관념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목표점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는 그 다 없어졌습니다. 워낙 투기 세력이 판을 치고 이상해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어떤 좋은 기업의 펀더멘탈한 설명도 잘 안 먹힙니다. 이상해야 올라갑니다. 왜? 이상한 걸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 세력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매도 금지 이런 걸 통해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마음대로 해먹는 시장판을 만들어준 거죠. 말하자면 시장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질이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 나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자기의 그 부인의 주가 조작 그 혐의에 대해서도 내 특검 받는다.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세력은 내 부인이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 만일에 이랬더라면 아마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증권 시장의 투기 혐의가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투기 수익으로 23억 원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도 파다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용인하고 공매도 없애버리고 깜깜이 증시를 만들어 놓으면 투기꾼들만 좋아지는 거죠. 이런 증권 시장을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는 느낌, 우리 산업이 활발하게 뭔가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느낌, 기업 규제가 완전히 풀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제약이라든지 식약청이 가지고 있는 규제의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만 풀면 제약주들 주가가 두 배씩 올라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약청 같은 데는 그야말로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도저히 이 제약회사라든가 바이오회사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만한 유인과 동기를 차단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그 참모라는 친구들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뭐 전자회사, 부동산 규제 뭐 등등이 뭐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대로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 겁니다. 그저 선거 앞두고 지금 대통령이 막 하루에 한 건, 하루에 두 건씩 아무 얘기나 하는 거거든요. 법을 고쳐야 되는 것도 법을 고치는 노력은 전혀 없고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세금 깎아줄게 말만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의 희망, 우리 사회가 뭔가 발전해 나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제로죠. 야, 안 되겠다. 정치가 너무 시끄럽고 정치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구나.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완전히 반시장주의적인 스탠스를 딱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를 위한 가버넌스를 만들어내겠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입니다. 지난 20년, 25년 동안에 소액 투자자를 위한 지배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한 게 지금의 엉터리 구조예요. 그래서 대주주를 홀대하고 대주주를 오히려 규제합니다. 대주주를 오히려 규제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동안 우리나라 지배구조를 만들어왔던 것이 좌익 집단이거든요. 장하성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집단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재벌은 무조건 때려잡아라 하는 그래서 투기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을 공격하면 오히려 얘들이 앞잡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 국부는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을 펴면서 그 앞에 붙인 이름이 소액주주를 위하여라고 해요. 소액주주를 위한 가바넌스의 재편이다 하고 대주주 경영급 보호장치를 다 뜯어놓으니까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기업은 봉이죠. 그 뜯어먹는 겁니다. 다 나가죠. 돈 다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런 지나간 스토리도 모르고 지금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친구가 검사 출신이거든요. 아니 검사 출신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뭘 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와가지고 자기도 힘들 거예요. 감투라니까 오긴 왔는데 자기도 아마 증권시장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소액주주들을 위한 뭐 장치가 없나 하고 보고 아 그러면 입에 발린 말이 소액주주를 위해서 대주주를 규제하는 가버넌스의 개편이거든요. 상법 바꾸고 뭐 법들 다 자본시장법 바꿔가지고 대주주를 규제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주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대책들이 전부 기관 투자가를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 기관 대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기관이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액주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는 겁니다. 마치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관 투자가를 위한 거고 개인 투자가들은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 기관 투자가들을 위하는 게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 소액주주를 위한다고 기관 투자가들을 보호해 놓으면 개인 투자가들이 홀대받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님, 소액주주라는 표현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개인 투자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되죠. 제일 근본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마 여러분에게 그 보여드렸을 텐데 국민연금이 지금 개인들이 바가지를 쓴다, 덤터기를 쓴다 이거거든요. 누구로부터? 기관 투자가로부터. 기관 투자가 중에서 최고 큰 기관 투자가,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 MPS입니다. MPS 누구 말인가? 국민연금이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셋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관 투자가거든요. 천조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근데 이 국민연금이 지난 3년 반 동안 팔아치운 주식이 40조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으로부터 돈을 받아가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럼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국내 주식 투자도 계속 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을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정권 내 마칠 때쯤에서 그때 안을 던져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은 안 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국민연금 개혁하면 무조건 나빠지는, 표 떨어지는 소리밖에 할 게 없거든요. 표 떨어지는 소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에 40조 원을 팔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민연금은 왜 주식을 파는 거냐? 나중에 팔아야 되거든요. 국민연금은 2040년부터 캐시아웃이 됩니다. 캐시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12년 만에 캐시가 제로 베이스로 떨어집니다. 1700조까지 갔다가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2040년부터 2052년까지 그렇게나 많은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고? 예스.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2040년에 가서 그때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주식을 판다 그러면 대재앙이 오는 거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그때는 주식 못 팔어. 안 팔아죠. 팔면 한가야. 한가에도 팔아지겠어? 아무도 주식을 안 사죠. 왜? 국민연금이 1700조나 던져야 된다. 아무도 안 사죠. 그럼 국민연금에 안겨있는 자산 자체가
1700조가 아니고 170조, 17조 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조리 한가 칠 거니까. 그렇잖아요. 국채도 엄청 가지고 있거든요. 국채 팔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팔면 누가 받아줘요? 국민연금이 파는데 그 국민연금이 파는 주식을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은 팔 수 있을 때는 빨리 팔고 최소 보유로 가자. 최소 보유. 그 대신에 거기서 남는 돈이 있어 미국 가서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 가서 미국 기업 주식을 사야 돼요. 왜? 미국 기업은 주식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증권시장에 주식을 팔아도 크게 뭐 폭락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지금 하고 한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 주식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우리 돈 모아가지고 누구를 도움을 주냐? 미국 기업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도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국민, 우리 기업을 도와줘야 될 텐데. 우리 기업 중에 AI에 투자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40몇 년까지 620조를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왜? 연금 개혁을 지금 안 하고는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연금 돈이 반도체 투자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팔아야 되니까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대책 안 세우고 있다고요. 민주당도 그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지 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국민 돈 모아가지고 그걸 해외에다 뽑아놓는 이상한 조직이에요. 아니 이런 반애국적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외국적 미국의 AI 회사, 미국의 반도체 회사, 미국의 전기차 회사를 도와주는 것.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이 없으면 그 돈이 국내에 잠겨 있잖아요. 그 돈이 국내에 잠겨 있으면 투자는 국내 투자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를 빨리 개혁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캐시아웃이 안 되도록 뭔가 시간이라도 강제로라도 늘려놓고 뭐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지금이라도 소셜 예? 연금 택스를 만들어놔요. 지금이라도 연금 택스를 만들어서 나중에 가면 젊은 세대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안 죽고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을. 그러면 제가 가져가는, 예를 들어 저는 그래도 연금을 최고액을 들어놓고 있거든요. 88년부터 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연금 불입금액의 최고액을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200몇십만 원씩 꼬박꼬박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연금에서 지금 빼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좀 늘리고 지금이라도 연금 세금을 거더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막 날마다 지금 세금 깎아줄게 소리만 떠들고 있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좀 있으면 연금 세금을 거둬야 되거든. 우리가 내는 일반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말고 그게 그대로 있어도 연금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사회복지세. 소위 웰페어 택스를 거둬야 된다. 지금이라도 웰페어 택스를 조금씩 이렇게 걷어가고 걷어가야 젊은 세대도 세금이 뭔지에 대해서 느끼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금이 우리 생활 속에서 웰페어 택스, 복지 세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젊은이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의사결정을 하죠. 지금처럼 딱 모르게 묻어놨다가 마지막에 쓰레기통 뚜껑 확 열면 악취가 팍 풍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인간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래에 닥칠 일이 다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뚜껑을 열어서 가스를 빼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아니면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릅니까? 다 알죠.
국민연금이 지금 40조 원이나 팔고 있거든요. 40조 원 파는 거 다 우량주들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안 가지고 있는 주식 위주로만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 왜곡이 나는 겁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엉터리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권시장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왜곡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장차의 국민연금 구조 속에 정권시장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그 연금의 어떤 그 생명주기, 연금의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아마 한국 정권시장이 엄청나게 왜곡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구조를 풀어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거든요.